기가 최고일 때 그때 나오셔가지고 뭐 우리 저 병세 형님한테 계속 경신 내가 이런 비염세 말 한다고 이런 비염세 말 이렇게 계속 근데 거기다 또 우리 이 형님은 약간 또 하이하신데 거기서 막 이러니까 이 형님 거기서 너무 당황하신 거야. 그거 때문에 그죠? 그거 맞죠? 맞아요. 나가면 세바게 돼 있어. 세바게 그때 이매진 누나하고 그때 부부 역할을 할 때였어. 같이 나가자고. 이매진 누나 이상한 코레스퍼하고 나하고 저 코스프레. 코스프레. 코레스퍼가 아니고 코스프레. 순간 당황했어 나. 이상한 분장하고 그래, 나가서 그거 그냥 앉아 있는 거야. 너무 재밌다. 같이. 조용기 형님이 나만 믿고 시키는 대로만 내 옆에서 돌다가 시키는 대로만 하가 부학을 같이 춤추는데 따라하라 그러고 아브라카다브라 예, 괜히 말도 안 되는 못하는 성대모사 하라 그래서 핫도그 하실래 뭐 이거 핫도그 하실래 잘하는데요 뭐 복학 끝나고 들어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아, 예.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저희 딴에는 네. 아 재밌게 네. 하는 거구나. 방송 많이 나갔어요? 이 형 안 나갔죠 방송. 자, 김승수 씨 라스 2년 만에 나왔어요. 네네네. 그때 아주 질리는 연애담 이후에 삶의 변화 있었나요? 큰 변화는 뭐 없었고요. 뭐 잠깐 이렇게 뭐 소개받거나 해서 이렇게 잠깐 본 분이 있었는데 만나게 되지는 않게 됐어요.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중년 박보검답게 오늘 떡하고 식혜하고 해서 보니까 팬클럽이 있다는 아니 식혜. 그분들이 사실 우리 김승수의 결혼을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또 야. 술을 같이 한 잔 먹으면서 진심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진심으로 원하더라고요. 아 이제는 이제 가라. 오래되면 이제 가라. 오빠 가. 아 이제는 가라. 제가 볼 때는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팔랑귀거든요. 네. 예, 누가 얘기하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.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야, 눈 좀 그럴 것 같다라는 말에 좀 이렇게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. 팔랑귀들이 또 이상하게 팔랑귀들이 결정장애도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결정도 못해.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많아지. 아, 그거 결정장애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 스타일이 금방 만나서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 교류가 생기거나 잘 그게 안 돼. 좀 안지 좀 조금 좀 되고 해서 저도 마음도 좀 편해지고 뭐 그러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잘 연애가 안 되는 것 같은데. 혈액형이 뭐야? 저 B형입니다. 네. 아, 뭐 박수 칠 이제 갑자기 아, 닮았다고 했잖아 내가.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켜본 김승수 씨는 지금 말투도 그러지만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.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좀 완벽주의자적인 성격. 형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. 형, 야, 이 정도면 다 비슷한 거지. 그러니까 병세 형은 자기랑 비슷하다는데 제가 보기엔 저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. 저희가 보기엔 세 분이 다 좀 비슷해요.